냉철한 메시지와 따뜻한 가슴, 정직한 시선으로 지난 35년간 대한민국 언론을 이끌어온 주인공 CBS 변상욱 대기자. 세상에 진실을 전하기 위해 끝없이 펜을 들어왔던 그가 2007년 진리를 위협하는 이단 신천지와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저런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우리 가족이 설마 저런 거에 빠지겠어? 이렇게 남의 일로만 여기시겠습니까? 신천지 아웃을 사명으로 진실을 넘어 진리를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변상욱 대기자. 그 열정은 2015년 8부작으로 방송된 특집 다큐멘터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자꾸 내게 일만 피해 안 보려고 지금 자꾸 막고 모르게 하고 뭐 이 선에서만 그치니까 지금 피해자가 지금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전체가 신천지에 의해서 흔들리고 또 그 토대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응을 개 교회가 알아서 신도 각자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런 식으로 대응해왔다는 게 제 가슴 아팠어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거죠. 때론 끝나지 않는 싸움 앞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사명은 여전히 그를 움직이게 합니다. 결국 신천지에 누가 빠진다는 것은 그 가족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속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 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 전체가 허물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때로는 CBS가 어려운 싸움을 싸울 때 기도해 주시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CBS는 신천지 아웃 사역을 통해 끊임없이 신천지의 실체와 폐해를 알리고 이단 세력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BS는 어떤 위협이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리의 싸움을 향해 달려나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전파하는 CBS의 귀한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 관심과 사랑이 잃어버린 성도들과 한국교회를 살려낼 것입니다.